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을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나서 약간의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외인들의 매도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특히 네덜란드 기업 EV용 극자외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하루 전이라고 그래요. 발표 미리 공개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반도체 분야가 전체도 폭락을 했죠. 엔비디아도 폭락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는 걱정 안 해도 시간 외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하고는 관계가 조금은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시장에 영향을 줘서 아침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4.69포인트인가요? 빠졌지만 오늘 다시 시간에서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최고의 이벤트가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노스볼트의 계열사 애트라는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노스볼트는 지금 BM 폭스바겐하고 많이 관련되는데요. 전기차 생산에 이 스웨덴의 지방법원의 국내 장비 업체도 수주 계약도 변경 공시가 나오고 아우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가 유럽이 이제 원래 2000, 내년부터인가요?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을 다저 연기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캐즘에 이제 노스볼트가 수요 둔화로 이제 휘청이고 됐고요.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죠. 음극재를 공급하는 동진 세미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SFA라든지 이노메트리, 뭐 CIS 이런 기업들 말고도 많은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이그 노스볼트가 우리 그전 세계에서 10위권 밖에 있는 기업이라서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기업이 오늘 자회사가 파산 신청하면서 아마 타격을 준게 폭스바겐도 굉장히 파격을 많이 줬고요. 우리 기업들도 공시 계약들을 수정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하는 40%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노스볼트 애트는 당초 연간 16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목표였지만 실제 지난 9월 중순까지 1기가와트시에도 못 미치는 그런 불량률 문제가 완성업체들이 조사단을 파견했고 BMW는 대규모 납품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영향을 줬고요.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우리 전기차에 대한 뭐 반사적 이익이 있을 거냐는 뭐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우리는 뭐 BMW에 여기 BMW가 사실은 저기를 취소했잖아요. 대규모 납품 계약을 노스볼트하고 취소 계약을 하고 취소하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10조 원 규모의 4680의 배터리를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유럽의 밴을 하고 있는 포드하고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는 파우치형이죠. 파우치형을
13조 규모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서는 노스볼트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이미 자회사가 파산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게는 반사적 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 그렇게 너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2차전지도 전체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방산주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바이오 종목도 조정을 했습니다. 조선주는 그래도 강세를 좀 벌리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방산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반도체 HBM 수혜, HBM TC 본도 시장에서 문제됐던 것이, 지난번에 한화 정밀 기계가 하이닉스에다가 TC 본도, 하이브리드 TC 본도 장비를 일대를 공급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국 통과를 못했고, 결국 하이닉스가 또 하나가 ASMLT인가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ASMPT. 거기에 TC 장비를 또 퀄 테스트를 들어갔는데요.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위험성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수개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정밀은 결국 TC 본도가 오늘 퀄 테스트 탈락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TC 본도 시장에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던 게 아닌가. 오늘 떨어뜨렸죠. 예, 60일 올라타려고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 가려고 그러다가 밀렸는데 좀 아쉽죠. 그렇지만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디 장비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한미 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를 2026년에 개발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024년이니까 그만큼 어렵다. 물론 지금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도 지금 퀄 테스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한미반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것이 계약이 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이런 것이 아쉬운 국면을 오늘 시장이 발표가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의 종합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내일 오전에는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도주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얘기들 아마 나눠서 같이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시장에 오늘 어떤 크게 큰 뉴스가, 이슈가 있었는지를 두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고 행복한 투자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